지금 이제 신당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왕대비 마마신궁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무속인 선생님들과 일반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가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지금의 저희 신령님과 선생님을 만나 신가물을 왜 재워야 하는지를, 조상님들을 왜 닦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뵀었던 무속인 선생님들은 신가물을 왜 재우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인 저에게 무속인이 해야 할 행동들을 시켰었고, 그렇게 시간이 7년이나 흘러 신가물을 재우지 못했던 저는 결국 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든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듯이 영신을 열어놓은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일반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가물을 죽이고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신의 가물을 재우는 방법을 알고 일반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무속인 선생님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일반인을 아무렇지 않게 신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놨다 해서 부모가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고 눈치점을 보라는 둥, 문서를 달달 외워서 문화재가 되라는 둥 나쁜 무속인 선생님들을 만났었습니다. 남아있는 돈까지 다 빼앗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도 먹고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습니다. 전 지금의 대왕대비 마마신궁 신령님들과 저희 선생님을 만나서 현재는 우울증도 다 고쳤고 인간이 문화재가 되면 된다 하시면서 상처투성이었던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면서 신의 갈무를 재우고 조상님들을 닦고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를 배우고 깨달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무속인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나쁜 일반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언론이며 뉴스에 나오듯이 공인이라고 하여 무속인 선생님들만 나쁘게 나오지 일반인들이 나쁘게 나오는 것은 기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속인의 길을 제대로 가시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들 다 가만히 쉬고 먹고 자고 있을 때도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중 하나하나를 위해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잘 되라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며, 하물며 저에게도 제발 신의 가물을 재우고 평범하게 일반인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잘 되는 줄만 알고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으며 뒤에서 빌어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걸 모르고, 좋을 때는 오도 가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찾아와서 가지도 않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령님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산다면 저처럼 하나하나가 달라지겠죠. 저도 일반인이지만 전환을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곳을 다니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잘못을 숨기고 속이며 다니시는 거겠죠. 일반인 분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을 이용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감히 인간이 이용한다 해서 이용당하실 분들이 아니시지만 전환에 올 때마다 본인들의 안 좋은 업장들을 선생님께 다 드리고 간다는 것을, 한 명 한 명 여러 명이 좋지 못한 기운을 주고 갈 때에도 그 또한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며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불을 밝혀 빌어주시는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셨으면 합니다. 전환은 일반인 분들이 힘들어서 오는 곳이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변함없이 빌어 주셔서 잘 되었을 때 속이지 말고 신령 있게 조상님들께 잘하고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대비마마 선생님과 이제 연이 되셨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여지까지 문화재 선생님들이든 정말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을 배웠었는데요. 네. 저의 선생님은 정말로 말 그대로 자체가 좀 격이 틀리신 분이세요. 이거를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직접 겪지 못하신 분들은 세월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오셨던 그런 상황들을 다 모르시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무속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선생님은 정말 청정도량 같은 분이세요.
네, 진짜 깨끗하고,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비치듯이, 아, 정말 제 자신을 반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네. 분명히 시청자들께서도 오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신도니까 저렇게 말을 하겠지? 네. 다 짜고 치는 거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선생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고 태우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사탕 발림을 저희 선생님은 전혀 못하세요. 사탕이 먹고 싶으면 차라리 마트를 가서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직접 겪지 못하셨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